아침부터 젤리를 때리네. 맞아, 망고다. 어. 네, 맞아요. 어, 침대 옆에 먹을 게 있네? 어, 많이 때리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당이 들어가면 그날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생활 꿀팁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꿀팁이구나. 너무 단 꿀팁이다. 어. 달달하네. 달달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산 지 약 4년 정도 된 배우 박서암이라고 합니다. 오유, 오유. 자고 있어. 어, 저거 김연경 선수가 했던 거잖아. 맞아, 맞아. 불을 달아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불을 저거. 넘어야 저걸 하는 거야. 근데 저것도 진짜 손부터 전신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어. 너무 시원해요. 꿀팁. 우린 못해. 꿀팁. 우린 못해. 아, 할 수 있어야 하지, 저거를. 아, 할 수 있어야 하지, 저거를. 우린 해봐야 돼. 고실이에요. 모던 스타일. 아, 모던 뮤직 센츄리. 어, 예, 맞습니다. 오케이. 따라해보면. 우와. 유리문 신기하다. 우와, 이게 유리문일 수가 있어? 이게 방문인 거예요? 네, 방문입니다. 아니, 집에는 유리문 집에는 안 쓰잖아. 거의 안 쓰긴 하지. 사무실에만 쓰잖아요. 네, 저도 저런 문을 처음 봤는데 문제는 화장실도 저 문이었거든요. 어? 아, 화장실. 처음엔 되게 아, 낭만 있다. 아, 낭만 있다. 아, 낭만 있다. 아, 낭만 있다. 무슨 낭만이요? 무슨 낭만이요?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던 비주 센빵. 비주 센빵. 모던 센트리 같은 모던 센트리. 센트리. 난리가 난 모던 비주 센빵. 비주 센빵이 뭔데? 뭔데? 내가 모를 때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저 유리문은. 허허. 워낙 제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고.